K-POP 쇼크입니다. 방탄소년단이 세계 3대 시상식 중 하나인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2관왕을 차지했다는 미국 현지 매체의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11월 23일 오전 9시 미국 LA 마이크로소프트 시어러에서는 2020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가 개최되었습니다.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는 그래미 어워즈, 빌보드 뮤직 어워즈와 함께 세계 3대 시상식이라고 불리는 미국의 음악 시상식인데요. 이번 2020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는 미국의 ABC TV에 의해서 전 세계에 실시간으로 생중계되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페이버릿 그룹과 페이버릿 소셜 아티스트 부문 등 2개 부문의 후보에 올랐습니다. 페이버릿 그룹 부문에는 방탄소년단 이외에 미국의 조나스 브라더스와 마룬 5등 3개 팀이 후보에 올랐습니다. 페이버릿 소셜 아티스트 부문에는 방탄소년단, 빌리 아일리시, 아리아나 그란데, 엑소, NCT 127 등 5개 팀이 후보에 올랐는데요. 23일 현지 매체 속보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은 페이버릿 그룹과 페이버릿 소셜 아티스트 2개 부문 모두 수상을 하였다고 합니다. 방탄소년단은 지난 10월 14일 열린 2020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서 톱 소셜 아티스트 부문을 수상하였는데요. 미국 현지 매체들은 방탄소년단이 2020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2관왕을 차지함에 따라 세계 3대 음악 시상식 중 2개 시상식에서 수상을 하였으며 그래미 어워즈에서 수상할 경우에 세계 3대 시상식의 그랜드슬램을 달성하는 것이라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오는 11월 25일 발표 예정인 63회 그래미 어워즈 후보로 선정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K-POP 좋겠습니다.